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잘들 쉬고 계시죠? 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복물가정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271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지난주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모든 시장, 아, 모든 시장에라 증시는 엔비디아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무너지는 그 시기가 바로 예, 증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그 시기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지금 하나가 올라왔는데. 미국 페니 주식붐 증시 거품 전조 예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무튼 물가를 주목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어 그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다음에 예, 프랑스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예,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반드시 올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그팬이 주식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원 미만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0.5달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거, 어, 파라데이, 퓨처. 예. 그래서 좀 보시면, 어, 처음 출발이 얼마였냐면, 어, 시가가 네, 0.048달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봉이거든요 네 며칠 사이에 10배가 뛰었어요 0.048달러에서 곧점이한 아, 3.9달러 정도 되니까요 100배 뛰었네 100배 그죠 100배 에, 살벌합니다 하나 둘셋넷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증가했죠 에, 이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망하는 거죠 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음, 뭐라고요? 예, 거품, 음, 전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바지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주식들이 날뛴다? 예, 좀 미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 동전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구경 삼아서, 어0 백배 뛰었대. 뭐, 며칠 만에, 사 예, 4일 만에 백배 뛰고요. 또, <laughs> 예, 며칠 만에 또 50에 빠지고, 막 이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0.5달러,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상당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 상황을 보시면, 자, 위기 징조가 떴습니다. 코스피. 네. 삼성전자, 예, 500조가 붕괴가 됐습니다. 예, 488조. 500조 붕괴가 됐다. 예, 진짜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철저하게 위기 대비를 하시고 자 E W Y M S C I 한국 ETF입니다. 어떠세요? 분위기가 쌍봉이고요. 내려오고 있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R S I 현재 48이죠. 밖에서 본 한국 증시가 이렇습니다. 느낌이 상당히 안 좋죠. 느낌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54달러요. 소점. 네, 작년 10월달 여기 붕괴되면요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잘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예 EM 네 이머징의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음 그래서 여기도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오고 있고 하락 반등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어 작년 10월달 저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코스피는 현재 예큰 추세를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예,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하고 반동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달 연속 bearish. 예, 그래서 지금 어, 앞으로 이 상황 중요하고, 이단기요 요 추세, 예, 이 추세가 2,500 정도? 예,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붕괴가 되면요, 상당 폭 내려갈 걸로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팬데믹 저점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더내려 간다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만큼 네 이게 넥이거든요 넥 이만큼 내려간다 얼마죠 살벌하지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붕괴 자체가 좀 심각합니다 예 네, 만약에 미국시장 대폭락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어마무시한. 그래서 각 마디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선도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도 헤드 앤드 숄드 패턴이고요.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약한 6만 3천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6만, 6만원대, 6만원대. 그래서 지금 A파, B파, 킬러 c 고요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게좀 무섭죠? 네,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하락, 반등, 폭락, 엔차 패턴을 그릴 걸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위험한 지금 패턴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고점 찍고, 고점이 얼마냐면, 어, 21만원이거든요. 여기 엔비디아 이슈였는데, 예, 엔비디아 이제 이슈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를 보니까, 예, 이거 엔비디아의 동생이거든요. 네, 살벌하지요? 네.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뭐다? 엔비디아를 대변한다. 우리나라의 엔비디아가 뭐였다? SK 하이닉스다. 얘가 무너진다. SK 하이닉스도 무너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점이 증가했죠. 자, 고점이 그 똑같습니다. 이걸 이코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흐름을 잘짚으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엔비디아 갖고 있으면 지금은 다 팔아야 된다. 네, 팔고 편안하게 쉬는 게 낫겠다. 없으면 관망. 네, 재밌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자, LG 엔솔인데요. 네, 역사적인 저점이 이탈이 됐습니다. 다시, 역사적인 저점이 이탈이 됐다. 자, 밧데리 완전히 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살벌하지요? 지금 고점 대비 얼마 내려갔냐? 네, 5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지요? 네. 그 다음에, 자, 쌈바. 어때요? 지금 내려가는 흐름.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쌍봉이죠. 자, 꼴이 달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다 클라우드 커버.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다 망하고 있죠. LG 화학 예, 전 저점 깨고 지금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지금 보는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20만원도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66% 고점 그 대비 빠져 있고요. 자, 네이버 보시죠. 예, 계속해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A파 B파 킬러 C고요. 마찬가지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10만 원대도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나쁜데도 코스피 사세요 하는 어, 도구 베이비들은 도대체 뭔 어, 개수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쌍봉 이후에 삼성 SDI 예, 완전히 폭락. 그래서 무조건 다 팬데믹 저점 깨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금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자, 단기간에 올렸던 이 세력들은 다 팔고 있다는 상황.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단기간에 몇달 만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월 만에 그냥 반토막 내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경각심을 갖고 코스피를 주시해야 되겠다. 주식은 절대 금지, 코스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까까옵니다. 까까오를 보고 있으면, 자, 눈물이 나죠. 네. 각도를 보십시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팬데믹 저점까지, 아니, 그 전, 전, 저점까지, 자, 2만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4만 3천원. 아직도 100% 정도 더 반투막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어, 반응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야,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예. 네.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잘 보시고요. 자, 셀트리온입니다. 제일 쉬운 주식. 얼마나 쉽냐?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면 먹어요. 무조건. 지금 거래량 터졌냐? 안 터졌어요. 간단합니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만큼 진짜 쉬운 주식이 없다. 터지면 네, 그동안 모아놨던 저축 다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 네, 몇 년치 반찬 값은 충분히 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같고요자 그러면 아 잠시만 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위기에요 네. 네 1380원 대가 넘었습니다 1400원 대 넘어가고 그전고점 1440원 대 넘어가면요 금융위기급 이구요 imf 급입니다 네, 대비 하셔요 지금 그렇게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내외로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소위 말해서 저쪽 먹물들, 소위 대가리 떡 만드는 시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피 랭코 차트 하락, 반등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피 200 만약에 이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10월 달 같은 네, 무시무시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코스닥은 일단 꺾어 못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150은 한참 꺾여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드 앤 숄더 패턴 지금 5개월선 지금 깨고 있고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번 달에 이제 6월 달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고 7월 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안 터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 일단 어, 있는 주식 다 빼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보면 확실히 줄은 게 보이시죠? 이제 본격적인 A 파, B 파, 이제 킬러 C가 작동이 되는 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자,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에? 그죠? 예. 네, 요거, 잘보좀 위험한 거는 코스피 200은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예. 네, RSI 지금 데드크로스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지금, 어, 윌리엄 퍼센트 D는 이제 내려올 준비.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트는 지금 죽고 있다. 그 다음에 r s r 스케어드 지표는 뭔가, 아, 어, 좀, 어, 쎄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자, 저점에서 이런 모습.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LRS가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R-squared가 고점으로 가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월봉에서 이런 신호 뜨면요. 에이, 지금 슬 뜰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024년과 25년, 26년 진짜 중요한 예, 그런 역사적인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비 철저히 하시고 주식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 언제부터 네, 4월 중순부터 고점을 잡고 자 하락이고요. 그래서 반등을 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럼 지표들은 다 지금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30% 이상 아니면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예, 위험 신호가 떴습니다. 거래량이 떴어요. 매도 거래량이 이거 진짜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때도 그랬거든요. 쇼팅 스탑 매도 거래량. 그냥 골로 갔잖아요. 이거 예, 50% 넘게 빠졌죠. 이때가 5만 원 때입니다. 5만 원 초반. 그러면 앞으로 5만 원대는 가볍게 갈 것이고요. 5만 원대 그 다음에 3만원, 4만원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음. 그러면 그때 주식을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봐야 됩니다. 계속 땅굴을 파고, 그 다음에 경험했잖아요. 땅굴 팠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무지하게 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현금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200개 종목 있다 저녁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예. 패턴 떴죠? 자, bearish engulfing outside day key reversal 예. 하락 장악이 됐고요. 그 전에는 내려오기 전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예. 그리고 거래량 일부 조금 나왔고요. 지표들은 다 뭐다? 지금 하락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발생이 되면서 요게 뭐랑 똑같다고요? 엔비디아랑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조심하세요. 진짜로. 우리 먼저 반응을 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서 잘 보시고 자, 잘될 소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쌍봉 이후에 폭락할 것이다. 자, 고점이 보이고 저점이 보이죠? 네. 이게 신저가거든요. 네.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땅굴로 가는 겁니다. 예. 예. 바닥도 아직 안 잡았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바닥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배터리는 당신은 나의 배터리라고 계속 얘기 안 했나요? 이때? 언제요? 2022년, 2023년, 나, 당신은 나의 배터리. 갈 것이다. 배터리 충만. 어쩌고저쩌고. 개구라 치더니, 예.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빠졌어요. 이거 믿을만 합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사람 말 믿지 마라. 대산말도 믿지 마라. 예, 여러분이 지표대로. 예,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쌈바. 예, 무너지고 있죠? 얘네들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안 사요. 외국인들이. 자, 지금 현대차 쌍봉이고요. 지금 다클라우드 카바. 예, 뭐예요? 음, 예. 슬슬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조만간 이제 바닥을 현성할 것 같고요. 진짜 위험하다. LG 화학. 신저가. 보이시나요? 신저가. 얼마예요? 35만원이죠?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팬데믹 저점 20만원대 붕괴될 수도 있다.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거래량 들어오고 막 신호 뜨면 사야 되나요? 그럼 각자 알아서 하세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 제가 이 패턴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요런 패턴 나오면 슈팅스타, 대량 거래, 근데 이거는 매도 거래죠? 어떻게 됐어요? 몇주 횡보하고 폭락하죠? 예, 끝났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몇주 만에, 예, 몇달 만에 아,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자, 네이버 똑같죠? 예, 상승하고 어쩌면 이렇게 각도가 똑같아요. 예, 내려오는 각도도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횡보하고 다시 또 킬러시 가고 있죠. 예, 앞으로 코스피가 이럴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폭락을 다 시킨 다음에 행보를 오랫동안 가다가 또 땅굴 파다가, 예, 이, 그때가 언제였죠? 네, IMF 때 그랬습니다. IMF 때. 지금 그런 상황과 되게 유사하고요. 자, 에코 프로, 당신은 나이퍼들이 150만원짜리가 이제 액면 분할 을 해갖고 30만원인데 지금 얼마요 94만원. 예, 반, 3분의 1 테마도 더 낫죠? 이거 사야 돼요. 예, 사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이 패턴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몇주 지나면 진짜 만약에 골로 간다. 제발 여기서 손해보더라도 팔고 나와라. 팔고 나와라. 팔고 나와라.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팔수 있나요? 예, 네, 못 팔죠. 근데, 예,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 하는 거예요. 주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SDA, 자 형님 쌍봉, 아웃 쌍봉, 둘 쌍봉 완전히 패가망신했네. 예,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절대로 안 속는다. 음. 형제가 쌍으로 다 망했네, 그죠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걸 예측을 하고 여기서 팝니다. 자, 똑같죠. 거의 가격대가. 음, 그죠. 맞죠. 이 가격대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박살 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기초적인, 진짜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어때요? 예, 대처가 가능하다. 자, 17만 원짜리가 지금 43,000원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요? 그동안에 여기 올라갈 동안에 깎아오 사세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계속 얘기했죠. 그럼 저는 뭐라 그랬냐? 고점이 생겼고요. 지금 대량거래 터졌고 패 캔들 패턴 터졌습니다. 몇주 내로 날아갑니다. 답하세요 네. 이때 영상이 있어요. 2021년 6월 25일. 625. 기억하기도 좋아요. 아주 더러운 날이죠. 625. 네. 민족 네. 상전의 비극. 민족의 비극. 625. 2021년 6월 25일. 아주 이거 치가 떨리는. 그러면 이걸 지금 팔수 있느냐 예? 이렇게 행복하는데 팔수 있느냐 더 내려가는데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가격이 오느냐 모르죠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을 알면 우리는 이때 다 그냥 나온다 네 간단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보시고요. 셀트리온은 말이 필요 없죠.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산다는 이런 간단한 공식. 네, 거래량 터졌더니 자 한동안 거래량이 없다 터지면요 이렇게 2017년 9월 이때 터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6개월 정도 가면 그냥 팔면 돼요. 이때가 얼마였냐면요 종가로 볼게요 12만 원이에요. 이때가 얼마냐면, 종가가 37만원이죠. 두배 반. 네. 1000만원이면 2,500. 네. 1억이면 2억5,000. 네. 6개월 만에 그냥 버는 거예요. 간단하죠? 거래량 없다가 터졌죠? 여기, 자, 종가가 얼마인가 볼까요? 종가, 아, 21만원. 자, 그래서 여기 거래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 거래량 터지면 파면 돼요. 아,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서. 자, 거래량 터졌는데 샀어요. 언제 팔아요? 아, 거래량 터질 때. 최대 거래량 터질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최대 거래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만에. 자, 종가를 볼까요? 21만원, 종가 얼마? 아, 종가? 33만 9천원. 거의 뭐, 한, 음, 7, 80%. 네, 7, 80%. 1억 투자하면 7, 8천 버는 거죠.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네, 대량 거래 터졌죠? 똑같아요. 자, 종가가 5만원. 여기 거래 터졌죠? 그죠? 얼마예요? 종가가 9만원. 이것도 한 7, 80%. 90%. 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때가 좀 짭짤했고. 요건 아주 쏘쏘하죠. 예. 네, 훌륭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어요, 그죠? 음, 여기도 2008년 이때 음.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대형주 보니까 다 망했네, 그죠? 이러면서 뭐 사라고요? 뭐 주식 사라고요? 동전 주하게? 아니,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음, 음. 다 그냥 폭삭 하고 있는데 신저가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준비를 뭐 하냐? 예. 자, 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바닥을 잡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바닥을 잡는 훈련. 그럼 바닥이 언제냐? 몰라요, 그거는. 네. 그냥 신호들 나오는 대로. 특히, LRS, r s q u 들을잘 보세요, 요거. 겹치는 신호. 자, RSI가 30 밑에. 그 다음에, 여기, %D가 마이너스 80 밑에. 그 다음에, 어, MACD 오실레이터가 최저, 그 다음에 LSR 스퀘어드가 이렇게 요런 신호가 이제 뜨기를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쪽에서. 네. 여기서, 어, 어디서 뭉칠지 모르죠. 어, 대충, 대충은 이제 나오, 나온다. 그 신호는 아주 간단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랭코 차트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랭코 차트가, 예, 여기 보시면 코스피에서, 어딨죠? 아, 요거죠. 자 랭코 차트가 이렇게 바닥 잡고 아주 훌륭한 팁이죠. 바닥 잡고 이렇게 한3개 정도 나올 때, 자 바닥 잡고 3개 정도 나올 때 대세 하락 이후에 쉽죠? 그럼 아직 멀었죠. 이게 바닥 잡고 에, 빨간 거3개 정도 나올 때 이렇게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아주 대박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얘기 안 하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뿐이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 뭐다? 까나리아다. 까나리아. 예. 네. 까나리아.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까나리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바닥이 형성이 되고 올라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준비하시니? 현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험하니까 실금이 필요하고, 제가 계속해서 몇달 동안 쇼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요때 요때 내가 지금 어 하고 있으면 충분히 나중에 보상이 된다. 현금 6, 실금 2, 쇼스 2. 이요 원칙을 지켰으면 지금은 실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쇼스에서 조금 손해 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어차피 많이 먹을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비하시고 어,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네, 후과가 따른다. 엄청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대폭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코스피는 접근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예, 뭐라 뭐라 얘기하더라. 너네만이 새 거래야. 매룡매룡.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막내 동생이다. 엔비디아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먼저 골로 가고 있다. 엔비디아도 곧 골로 간다. 미 증시 대규모 조정이 시작이 되고요.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네,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 앞으로 타임라인, 시스코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기의 삼성전자입니다. 네, 위기의. 음, 그래서 앞으로 위기의 코스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진짜 잘 보셔야 되는. 자, 신호는 다 말씀드렸어요. 아, 다른 거 너무 복잡해서 싫어. RSI 보시면 됩니다. RSI 풍덩 빠졌다 나오는 요 IMF 때, 이 시기 때, 이 시기 때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예, 네, 상당하죠? 반동폭이. 네, 하락대 먹고, 레버리지를 먹고, 하락대 먹고, 레버리지 먹고, 하락대 먹고, 레버리지 먹고, 이제는 이 전략이 통하는 시기가 서서히 왔다. 다시. 자, 여기, short, long, short, 롱, 쇼트, 롱, 쇼트, 롱, 쫙 가다가 쇼 아니죠? 롱, 쇼트, 롱, 쇼트, 롱, 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루했죠. 예, 반등이 뭐 가다가 말다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킬러 씨가 작동 중에 있다. 철저히 대비하자. 이머징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 달러 표시 코스피인데요. 다르죠? 달러 표시 코스피랑, 그냥 코스피랑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설명하잖아요. 달러 표시 코스피, 큰일 났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있네요. 조심하세요. 예. 네. 그래서 시청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갈까 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현상이 심상치가 않다. 예. 네. 거품, 음, 이제 조만간 꺼지는 신호가 나올 것이다. 거품 꺼지면 코스피도 작살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우리가 먼저 자, 탄광의 까나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최상위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얘기는 네, 전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어, 저는 회복할 걸로 믿고 있고 그렇지만 이 변동성 장세 견디셔야 됩니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예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보시고요. 지금, 네, 위험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갈고 닦으세요. 진짜 저녁 라이브 때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여러분들의 필요합니다. 공부하셔면서 투자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저는 이런 현상, 대형주가 망하고 있다. 코스피가 위험하다. 삼성전자 잘 보자. 네. 엔비디아 곧 망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다 그냥 뇌 피셜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참고 잘 하시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그래서 뭐 코스피 투자하라 그러면 너나 많이 하고라. 이렇게. fuck you 한번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진짜 잘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